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여러분들 접두어 X에 대해서 혹은 반대말, 여러분들 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밖으로라는 뜻은 우리 학생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Migrate 개념 자체가 발음할까요? 다시 한번 Migrate. 이동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주에 들어옵니까? 이주에 나가는 겁니까? 이주에 나가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주에 나가니까 전지사 뭐를 동반한다고요? From 좋죠. 그 다음 여러분들 반대말로 여러분들이 안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I N이나 I M이라고 쌤 적은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발음 자체가 M으로 시작하니까는 M으로 끝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그래서 immigrate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뒤에 전치사 무엇을 동반합니까? 그저 to나 into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로부터 이주에 나가면 여러분들 emigrate from이 되죠. 그러면 들어오면 뭐라고 세면 immigrate to가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띌 만큼 현저한 거, 원래는 뜻 자체가 얘가요. 첫 번째 뜻은 뭔가 이게 툭 튀어나온 거죠, 밖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돌출한 뜻입니다, 사실. 그죠? 발음 까딱없이 eminent. 그런데, 이제 군계 일학처럼 뭔가 툭 튀어나왔으면 어때요, 그러면요? 아주 뛰어나고, 눈에 띄고, 현저하고, 잘난 거죠, 사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두 번째가 아주 유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eminent opera singer, 여러분들, 나왔던 기억이 나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얘 볼까요? 여러분들, 발음과 imminent. 그러면요, 이민언트를 보시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안에 들어올 듯이 여러분들 임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민언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팬드가 달려 있으니까 목전에 걸려 있는 임박한 뜻에 뭘 배웠습니까? 임팬딩하고 똑같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공격이란 단어 그대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민언트죠. imminent attack 잘 하셨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폭풍우가요, 여러분들이 바로 코앞에 온 거죠. 여러분들 storm 넣어볼까요? imminent이죠. imminent storm도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요, 벌써 보세요, 다섯 가지 단어를,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X로 시작하거나 In으로 시작하는 거가 총 21개가 우리한테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21개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때요? chapter 4 같은 경우에 깎아줄 게 없 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싹 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문에 염두미가 힘내도록 하십시오. 본문 보시면서 마지막 염두 오늘이 여러분들 A반의 마지막 클래스죠, 사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imminent를 보시면서 바로 그러니까 imminent 그죠? impending의 뜻이고, 여러분들 threatening도 쌤이 동그라미 칩니다. about to occur가 뭐예요? about to 동사는 동사 막 동사할 찰나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박했다는 말 자체가 협박스러운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발음을 깔아서 threatening. 그죠? 그러니까 저 잘하셨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enervate라는 단어를 쌤이 어제 마지막 그 단어로 봤던데요. 여러분들 nerve가 뭐예요? 신경이나 기운을 얘기합니다. 신경이나 기운이 여러분들 이 뭐예요? 밖으로 훅 빠져나가는 거니까 우리 자손과 맥 빠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럴 때 이 단어 쌤이 강조했습니다. 발음을 갖다 보세요. in fever. 아주 좋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왜냐, 요럴 때, 여러분들, in fever 동사 자체가 동요로 여러분들이 꽤나 난이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약하게 하다? 바로 그러니까 weaken.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so that 구문이 얼마나 리듬을 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was so, 시작. I was so enervated. 나는요, 굉장히 모여졌다. 여러분들, 뭔가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쭉 빠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에 의하여? 여러분들, broiling sun. 여러분들,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에 의하여. 근데 그래서 대디야 결과 부사절 넣어죠. 그래서 저는요, 아이고, 주저앉아야만 했죠. I had to sit down. 그래서, 근데, 저기 시제도 아주 일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enervate 여러분들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발음을 까다없이 enervate. 여러분들 그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쌤이요, 여러분들 원어민 선생님 사운드를 이용해서 공부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매번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볼까요? enervate.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 크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기에 있는 감각을 많이 이용할수록 영혼의 효과가 있죠. ener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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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위에 단어를 읽어볼까요? 임박한 할 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러면요. imminent.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발음 세 번씩만 따라 하시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죠? 여러분들, 하지만 몸은 많은 걸 기억해 줍니다. imm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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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inent.
At the first flash of lightning, the beach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Alright, 염담이가 끝낼게 확실하게 잘하자. 오랜만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내고 보십시오. 오랜만이요. 염담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염담 구조가 잡혀져 있으면 듣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읽으시거든요. 염담 여기까지 딱 끝내볼까요? 같이 가보십시오. At the first 시작. At the first light. 다시 해볼까요? First flash죠. 다시요. At the 시작. At the first flash of lightning. 그죠? 첫 번째 번개가 꽝 쳤을 때 염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염담 The beach crowd, 해변의 염들 군중들이 어떻게 다 screed for 염들미가 무엇을 찾다 뜻이죠? 쉘터가 방범호를 셈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은신처나 보호막사를 다 쉘터 그래요. 피난민 막사도 다 쉘터이죠. 아시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beach crowd이죠. The beach crowd screed for shelter. 그거 딱 끊으시면 되죠. 또 전명구입니다. 뭐로부터 염들미가 뭐로부터의 은신처를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염들이 imminent storm, 염들 임박한 폭풍으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rom the imminent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그죠? 잘하셨습니다. 들어볼까요? At the first flash of lightning, at the first flash of lightning, 그죠? 염담이가 확실하게 딱 끊게 느낍니다. 그죠? 같이 해볼까요? At the first 시작. At the first flash of lightning, 그죠? 염담이 그래서 염담 부사구가 딱 끊기죠. 우리요 이런 문장 구조로는 문장 본문에서 많이 공부했었더랬습니다. 그다음 거 우리는요 주절 나야겠네.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그죠? 염담이 그래서 the beach 염담이가 또 비치가 나와야 되는데 볼까요? Beach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Beach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Beach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되게 빨리 읽죠. 근데 되게 빨리 한 번 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죠? 버벅대 되니까 해보세요. 그러면요. The beach crowd 시작. The beach crowd scurried for shelter from the imminent storm.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박한 폭풍으로부터 해보세요. From imminent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아셨죠? From the imminent storm.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요. From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From the imminent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From the imminent storm. 같이 해볼까요? From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들으세요. From the imminent storm. From the imminent storm. From the imminent storm. 그렇죠. 우리가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임박한 At the first flash of 임박한 폭풍으로부터 보세요. From imminent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들으세요. From the imminent storm. From the imminent storm. From the imminent storm. 한 번만 더 해볼까요? From 시작. From the imminent storm. 잘하셨어요. From the imminent storm.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본인의 감각을 여러분들 절대 놀고 먹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따라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랑 발음해보세요. 6번에 별 없네. 별 때리십시오. 발음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발음하니까 erosion. 여러분들 erosion 좀 귀여운데? Erosion. 아저씨 발음 똑같이 따르면 erosion. 우리랑 혼납니다. 여러분들 erosion. 그러니까 erosion 아니고 발음하니까 erosion. 그죠? 염담이가 erosion 같이 해볼까요? 우리랑 같이 시작 erosion 듣고 erosion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 했으며 erosion 우리랑 erosion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염담이 동사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 erode 우리랑 erode 동사가 뭐예요? 밖에 것이 깔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침식되고 부식되는 거 염담이가를 얘기하고 염담이 이 단어는요 쌤이 왜 별 줄게 우리 문장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이요 종신고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염담이 근데 일본의 종신고용제가 어때요? 이제는 염담이 모든 전 세계 좌우는 다 뭡니까 계약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신고용제라는 쇠밥그릇이 뭐 하기 시작했다 erode 침식되고 부식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무도 종신고용제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경제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지금은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염들 이런 저기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할 때 근데 뭐뭐시 뭐 되어지다 침식이란 뜻도 나오고 부식이란 뜻도 나오고 그다음에 발음을 갖다 보세요 erode 에서 이로전이 났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gradual wearing away 그럼 박살이에요. 여러분들 wear 동사가 옷 입다 동사 말고 무슨 뜻이 있다? 따라 없어지다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쌤 한번 봐주시고 오늘 쌤님이 여러분들 파트 7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쳤던 모의고사 여러분들 쌤이 이거 풀이를 예, 풀이를 파트 7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파트 7 시간에 쌤 모의고사 풀이를 가끔씩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잡으십시오. The 쓰고 나서 염들 where and 염들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쩍쩍쩍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재밌죠. 우리 계세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읽어보세요. The where 시작. The where and tear 혼나요. 우리는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이게 왜 tear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tear이 눈물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where이 3단변화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옷 입다 동사 알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where 시작. where were run. 여러분들 근데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worn out shoes를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밖으로 입은 내 신발 혼나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쌤이 웨어 동사의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다 따라 없어지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마모되다 라고 하니 어려운 말을 쌤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un out 완전히 다 따라 빠진 신발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가보세요. run out이죠. run out shoes. 그렇다면 여러분요 요거를 여러분들 tear이라고 발음하셨으면 우리가 뭡니까요? 눈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tear라고 발음하시고 3단면 똑같죠. 해보세요. tear 시작. tear, tore, torn. 똑같죠. 다시 해보세요. tear 시작. tear, tore, torn. 그래서 입으로 뭔가 자꾸 부지런하게 암기하려고 그러고 외우는 친구들은 불규칙 속에서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tear, tore, torn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요 동사로서 뭐예요? 눈물이 다니고 뭐라고? 몸을 찢다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신 것이 그죠? torn, hurt. 그럼 뭐예요? 찢어진 가슴 아닙니까? 찢겨진 내 가슴. My heart is just torn. 맞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근데 얘도 따라 없어지고 얘도 찢겨져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면요.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The wear and the tear. 그죠? The wear and the tear of age. 나이가 들므로써 여러분들 뭡니까? 즉 시대가 뭡니까? 노화를 얘기하죠. 근데 시대가 지나감으로써 시대에 따른 뭡니까? 뭡니까? 따라 없어진가 따라 없어진 계속 뭡니까? 이거요. 두 단어로 그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마모나 혹은 뭐 여러분요? 상실,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제도 나왔거든 우리 반요. wear away니까 away는 뭐든지 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wear 시작. wear away.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wear away 뜻으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요? 야 지말성 그러면 뭐든지 부식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침식돼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erode 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사형인 셈이라고 오늘 지금 나오는 거 침식, 부식, 발음과 erosion 그러면 여러분 erode 동사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요?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건 항상 뭡니까? away.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 잡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도 되게 귀여운데 뭘까요? erosive 여러분들 발음을 깔다보세요. erosive 됐죠? 염담이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뭉뚱거려서 선생님 머릿속을 쫙 찌르면 이게 한 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 뭔가 있다가 따라서 쬐끔쬐끔쩍 gradual wearing away 쬐끔쬐끔 사라질 때는 우리 반 머릿속도 이런 거가 쫙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컴퓨터 칩이라서 우리 반 머리에 꽂아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생급빼 내가 딱 땡기죠. 별로 생각 받아들이기 싫습니까?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걸 딱 빼가 칩 같은 거 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 어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뒤통수 머리 같은 데 보면 칩 꽂는 데 있어서 딱 꽂아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날마다 그죠?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드는 완전 별이다. 여러분들 이 단어 이쁜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몇 번 나왔죠?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그럼 읽어보세요. Gradual 시작. Gradual wearing away고 여러분 이거 쌤하고 악화시키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Deteriorate 쌤하고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동사가 deteriorate고 발음과 deterioration 악화, 토시엄, 그러니까 꾸라미가 경기가 자꾸자꾸 악화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Depletion도 나오고 발음과 depletion 그래서 싹 다루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원에서 뭐 했습니까요? 근데 테드 수업을 저기 시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이런 데 교재에서 나왔던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요것저것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보시면 running water 여러분들 흐르는 물이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여러분들 soil이 땅이죠. 그래서 토양 침식을 이런 뜻이죠. 흐르는 물은 여러분들 주요한 원인 중에 한 개입니다. 뭐의 근데 영어로 공부할 때 암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친구들 주요 원인이라는 말도 정말 어렵죠. 그죠? 주요 원인 해보세요. principal 시작. principal causes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토양 침식의 주요 원인 중에 한 개가 뭡니까? 물이 흘러가서 그런 것이다. 그죠? 뭡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챙겨 주시면 좋겠죠. 우리 발음할까요?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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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그죠? 마지막 거 할 때는 우리는 한번 하고 싶어야지 정상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요? 해보세요. Running water, 시작.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그럼 근데 이 아줌마 발음 완전 미국이네, 그죠? 그러니까 running water 이렇게 나오죠? 쌤은 개인적으로 British를 선호하는데 그 입에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식 하셔도 상관없죠? Running water 같이 가볼까요, 우리는요? Running water, 시작.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됐죠? Running water i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f soil erosion. 그죠? 여러분 집 하셔서 염담이가 화가 나죠. 염담이 성질만큼 빨리 안 되니까 내비. 그러니까 뭘 합니까?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One of the principal causes.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말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겨우 따라가는데 어떻게 입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만이 살길이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단어 7번에도 왕별 때려볼까?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요. Evoke. 아, 박살이 저런 단어 따라합니다. 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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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게 이런 거죠. 이보게. 이거 별로네. 이보게 아닙니까? 해보세요. 이보게. 실하네. 야, 공부에 집중해보면. 그죠? 스펠링이 이보게 아닙니까? 이보게. 이보게. 그러니까 이보크죠? 바로 그 답이죠. Evoke. 이보게, 염대 이런 섬이가 염대 누구누구를 자극해서 이끌어내다 뜻입니다. 염대 미가 상식 단어죠, 저런 것도. 그죠? 염대 그러면, 염대 이보크가 뭐야? 뭐를, 염대 이보크, 뭐야,면요? 염대 끌어내는 거죠? 염대 그러면, 그 집은 내다 뜻으로서, 우리 반이 초래하다 동사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건 뭐야,면요? bring out. 그죠? 염대 그래서 bring out 나오죠? 염대 그리고, 우리 반 뭘 밖으로 그 집은 내다 produce는 잘 알 거고요. 염대 call forth 해서, 우리 반 이제 압니다. forth가 뭐야? 앞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집은 내는 거. 발음 갖다 합시다. call forth. 좋죠. 그 다음이가 illicit 아닙니까? 발음이가 illicit. 너무 좋죠. 그 생각합니다. The suggestion.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면요? 제안. 뭐에 대한 제안입니까요? 동사는 제안. 우리가 lengthen. 동그라미 줄까? 발음이가 lengthen. 아까 선생님이요. 더 약하게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weaken. 그럼 더 길게 하다 뭐예요? 그러면요? lengthen. 아시죠? 그럼 더 강조하다, 강력하게 하다 뭐예요? 그러면요? 보강하다, 강화하다. strengthen. 아시죠? 발음이가 strengthen. 그죠?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랜슨, 랜슨, 이렇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스쿨이에요. 그럼 보세요. 학교 다니는 횟수, 그죠? 스쿨이어죠? 여러분들, 학년을 더 길게 하려는 제안이 has evoked. 여러분들, 우리가 이끌어냅니다. 뭐, considerable opposition. 뭐예요? 엄청난 반대를 이끌어냈다. 우리반요, 정말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반, 생각해보세요. 학교 지금 12년 다닙니까? 우리반요? 여러분들, 근데 한 14년 할까? 우리반 난리 날 거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이거 다는 보니까 요즘 파리가 난리 났죠? 프랑스 전역이요. 어때요? 염니가 그 저기 염니가 demonstration 염도 고딩들도 나와서 지금 뭐합니까요? 근데 반대를 이끌어냈죠. 염도 어떤 거에 대한 거 extension 그죠? 근데 그 저기 연금 타는 그 기간에 대한 그 논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반대를 지금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쓰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오시고 반대를 이끌어내다 통단을 왜 볼까요? evoke 시죠? evoke opposition 잘 있죠? 염도 근데 이번에는 뭐야? 우리는요. 우리는 보니까 뭔가 밖으로 끌어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보크미가 아니면 인보이크미가 인보이크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발음 따라할까요 세 번요 in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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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invoke가 나오면 여러분들 invoke는 call on 요청하는 것이군요 여러분들 for help or protection 여러분들 이거 invoke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호나 도움을 갖다가 요청하다 뜻이고 call on이 요청하다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원군을 간청할 때 invoke란 말 정말 많이 쓰는데 이제 가보십시다 우리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이 단어 같은 경우에 딱 보니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 반이 문장 보는 봤던 것이 막 빛이 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 끊기면서 뭘 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주절이 나오기 전에 무슨 쇼예요? 부사쇼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즉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뭐를요? To answer the question 여러분들 그 질문에 응답하는 거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맞죠? 여기서 refusing 아닙니까? 거부하면서 누가요? The witness 그럼 그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는 걸 거부하면서 누가? 여러분들 그 증인이 invoked 뭐 있다는 의미가 간청했습니다 fifth 염담이가 amendment를 저기 말다 간청했습니다. 우리랑 근데 솔직히 말했어요. fifth amendment가 뭔지 모르겠죠. 염담 독해할 때 모르면 항상 뭘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which protect person from 염담 protect from ing 나오겠죠. 그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being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themselves. 그들한테 그 스스로한테 반대되는 것을 갖다가 발음과 testify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be compelled가 뭐야? 강요받는 것이죠. 강요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염두미가 보호 법안을 얘기하죠. 염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반이 Fifth Amendment가 뭔지 알 리가 있다 없다? 모르죠. 근데 염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반이 영어를 못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말이라고 다 나오대. 맞죠?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모르면 쫄지 말고 물어보세요. 뒤를 보세요. 근데 뒤를 보니까 요 Fifth Amendment가 뭐라고요? 아 여기서 요까지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이건 뭐라 합니까? 보통 자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죠? 대답하기 쉬운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십니다. 근데 그래서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위치가 설명하면서 요것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죠. 뭐로부터? Protect from ing 강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뭐 testify가 여러분들 증명하는데 자기들한테 반대되는 입장은 여러분들 뭐 해도 됩니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묵비권 여러분들 그죠? 맞죠? 안 했다는 말을 했는 게 아니죠.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장 구조도 아주 아주 이쁘다. 여러분들 인보크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요청하다 간청하다 우리는 꼭 챙겨놓으시고 여러분들 좋은 토익 시험도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인보크 잘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 여러분이 그다음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엑서사이즈 아닙니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뭐 여러분요? 엑서사이즈죠. 여러분들 바로 그러니까 다시 엑서사이즈. 잘 씁니다. 그죠? 염두미가. 그러면, 엑사이즈 뜻 자체가 좀 낯선 친구들은 꼭 챙겨두도록 하시는데, 그러면요, 발음이 어렵죠? 저 생각보다. 가볼까요? size. 오케이. 아이고, 염두미가. 그러면, 엑사이즈죠? 염두미가. 듣고 따라하도록 합니다. 세 번 하시면 좀 낫습니다. ex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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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그죠? 여러분들, excise인데요. 여러분들, cut out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remove, 삭제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이 뭐든지 없애고 삭제하다 동사가 cut out이나 remove나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excise 처음 본 친구는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 without, with a pen knife입니까? 여러분들, 그러세요. pen knife로 수단에 with 전체가 나오죠. pen knife로 그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과의 껍질을 깎았다. 여러분들, 껍질 깎다가 peel이죠. 근데 학생들 사과 껍질 깎는 거 말고 요즘 피부과 가서 필링 많이 하시죠, 아닙니까? 우리 쌤 저는 안 해보자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근데 금마는요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excise 뭐였습니까? 잘라냈습니다. 뭐요? wormy part 벌레 먹은 부분, 썩은 부분을 잘라냈다. 예문 아주 쉽고요. 그다음 뭘까요? 그러면 근데 이상해. 이번에 excise입니까? incise입니까? 그러면요 incise 그죠? 발음해 볼까? 답시다. incise 그죠? 그러면 듣고 따라해 볼까? 그러면요 in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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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se. incise, 그죠? 그럼 근데 incise의 뜻은요, 염두미가 size 깎아내는데 뭐야, 그러면요? 안으로 파내는 거니까 뭐야? 그러면요, 염두 밖으로 파내서 버리는 겁니까? 안으로 조각하는 겁니까? 조각하다인데, 쌤 말을 명심하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야, 그러면요? carv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각하다 동사, 발음과 carve. 혹은요, 염두 engrave도 진짜 많이 쓰죠? 염두미가. 그래서 발음과 답시 engrave. 염두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봤을 때 염두미가 carve나 incise가 되게 많이 쓰고요. incise가 나오는데 편입시험 같은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되게 쉽게 생겨먹었는데 한 개도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incise, carve, engrave 세 개 다 외워야 됩니다. 세 개 넣다. 진짜 많이 나오죠. 언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반지에다가 이름을 세 개 넣었다. 그때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여러분들 금마가 죽자 묘비명에다가 염두미가 그의 업적을 세 개 넣었다. 그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싹 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냥 갑니다. The letters, 염두미 편지, 어떤 편지? On the cornerstone, cornerstone인 비석 아닙니까? 비석에 염두미가 있는 그 여기서 그건 편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문자들이죠. 글자들. 그러면 코너스톤이니까는 여러분들 저기 뭐미가 비석에 있는 그 글자들은 had been incised 새겨졌습니다. 뭐를 갖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With the power 시작. With the power drill 그죠? 돌이니까는 여러분들 드릴로 새겨졌다는 얘기죠. 수단의 전사 뭐입니까? 여기도 with죠. 또 아까 칼 갖고 할 때 뭘 합니까? 수단의 전사 뭐예요? with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니까 꼭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 11번에 왕대박 별치면서 발음과 답시다. exclusive 염두 그죠? exclusive는 쌤 얘기하는 데 알죠? 동사가 뭐예요? exclude 그죠? 염두 쌤만 봐줄까요? 염두 그리고 혹시 염두들이 exclude 동사를요 염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염두 쌤하고 시리즈를 한번 합니다. 염두 모든 토익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로서 염두 보실까요? 바로 그러니까 exclude 그러면 exclude는 염두 보세요. 밖으로 염두미가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반대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배운 거 안으로 포함하다 발음할까 include 가지겠죠? 여러분들 근데 야 명사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발음할까 답시다 exclusion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마도 여러분들 명사형이 뭐라고요? 쌤이요? 발음할까 inclusion
포함이죠. 형용사이 뭐라고 세며? 바로 그 exclusive. 그죠? 여러분들, 야는 뭘 합니까? 그러면요. 포함되어진 inclusive. 지말선 똑같네? 예?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는 놓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inclusive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많이 나옵니까요? exclusive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exclusive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일 아셔야 되는 것이, 아,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우리 반도, 여러분들, 왜, 저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반 굴러 들어온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그러면요? 처음에 확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 뭡니까? 겉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배타적인 뜻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되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나서, 우리 반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exclusive란 얘기는 뭐라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독점적인, 여러분들에서요, 독과점 판매 같은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놈은 다 모으게 하고, 내 혼자 다 밖으로 우리가 제끼고, 나 혼자 딱 하는 거지. 독점적인 할 때, 여러분들, exclusive 많이 쓰죠? 여러분들, 독점 판매 해보세요. 그러면요, exclusive sales,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러면 세 번째로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그럼요? 제일 여미가 많이 쓰는 거. 우리 반이 비행기 타면요. 염더미가 비행기 그 저염미가 타자마자 보시면 익스클루시브라고 적혔어요. 염더 그거 보시면 근데 익스클루시브는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뭘까요? 그죠? 염더미가 그래서 우리 반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래 고급의 뜻이 있습니다. 염더 그러니까 근데 익스클루시브 클럽이라 그러면 뭐야, 반요? 고급 클럽이에요. 염더에서 그 들어가면 안 되죠. VIP들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세 가지 뜻은 상식. 아시죠? 여러분들, 바랍니까? 근데, 이런 익스클루시브 클럽 보니까 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왜, 요즘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쌤님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는 동아리 안 그러고 서클이라 그랬는 세대거든요. 근데 쌤님 대학교 들어가고 한 1학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 써야 된다고, 서클 그러면 안 되고 동아리라고 써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그죠? 염담이가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얼마 엑스트라가 뭐예요? 그러면요. 학교에서 학점 따는 거 이외에, 뭐든지 이외에가 뭐예요? 그러면요. 엑스트라죠. 그죠? 밖에. 그래서 니가 이게 뭐예요? 과외 아닙니까? 그럼 활동은 뭐예요? 그럼 아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오늘 예습했는 친구들, 오늘 나오죠? 그러니까 액티비티. 그죠? 그랬으면 해보세요. 엑스트라 하시죠? 엑스트라 액티비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가지고 뭡니까? 우리 동아리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같은 말로 뭐라 합니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그럼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학교 정규 과정 이외에 해야 되는 활동을 요즘은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이 동아리 활동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서 여러 가지 이제 서클리나 동아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익스클루시브 염더미가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는요, 개코나발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그죠. 염더, 그런데 염더 그 서클은요, 분위기가 이런 거 노블리제할. 저끼리 노블하네. 그런 진짜 있었던 거냐. 그래서 근데 되게 고급 사양 클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보통 평민 자식은 좀 감당을 못했어요. 회비도 비싸고. 근데 진짜 그게 뭔지 아세요? 볼링. 어이가 없죠. 볼링이 그랬다. 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왜냐면 여러분들 볼링은 요즘 치약해도 안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볼링이 그랬냐면 얼마나 이제 그 부자 애들이요.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 클럽 애들이 볼링이 한 애들은요. 자기 볼링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몸무게 맞는 그죠? 뭐 손모에 맞는 그 맞추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신발도 맞추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근데 그러니까 걔들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 클럽에 해당됐다. 아무나 못 들고, 막 도서관 3층 킹카, 의미가 그런 아들만 들고, 좀 그랬다니까요? 근데 얼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왜, 볼링공은 얼마 안 하겠지. 그죠?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만들면 되지, 그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얼마나 볼링공을 들고 버스를 탈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새 말은 차를 가다녔다는 얘기예요. 새 말의 상징적 의미가. 잘 알아들으셔야죠. 볼링공 그게 뭐가 노블 익스클루시브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볼링공 차가 없으면 자기 오늘 동아리 모이는 날이라고 그 볼링공 들고 버스 타고 오늘 많이 들고로
근육막 생기고 그 뭣도 모르고 버스에 딱 서 있는데 가방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가방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뜨겠는데 막 볼링공이 그러면 무릎 팍 지나고 아 선생님이 그런 상황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요 볼링 치는 그 오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 있는 클럽은요 진짜 그럴 테니까요 다들요 볼링 치는 오빠들이 다 여기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뭐를 세워놨으냐면 코란도 흰색 차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다? 그랬습니까? 그 상징성이 그거였어요. BMW나 그런 거 가지고 없을 시절이라 가지고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저기 익스클루시브 클럽 볼링 오빠들이요. 보통 보니까 자기 볼링 신발, 볼링 공 그리고 보니까 코란도 그 하얀색 그 코란도인가? 뭐지? 그 왜 흰색 돼 있는 투돌 돼 있는 그 왜 코란도 맞아요? 여자친구 한 개면 태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뒤에 이렇게 짐 싣는 거 사람 태우도록 해가지고 친구들은 그 8명 태워가고 이런 거죠. 요즘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 그랬습니까? 쌤의 잡소리 익스클루시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클럽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그런 거 잘 안 치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다. 클럽 빌려놓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습니까? 그땐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 그죠? 그랬습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쌤 몇 학번인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여러분들 무덕합니다. 그래서 쌤이 독점적인, 배타적인,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고급의 뜻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고 soul 있네 동그라미 치고 발음 깨달아 soul 그죠? 여러분들 유일한 뜻으로 우리랑 꼭 알아들어갑니다. 여기 있네 독점적인 뜻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 근데 익스클루시브 클럽 나오네 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배타적인 뜻도 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볼링 치는 클럽 애들이 몬산 애들 오면요 다 시키고 이랬다니까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저기 뭐라 스키 클럽이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익스클루시브 클럽은 한국 대학교 오지 않죠 요즘은 잘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 클럽이 does not readily accept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 신참해 보세요. 뉴시자 뉴커머스 잘 아시죠?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before the game 여러분들 게임 전에 each team 여러분들 각각의 팀은 had exclusive use 여러분들 독점 사용권 나왔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독점 사용권을 가졌습니다. 뭐 of the field 게임 전에 여러분들 각각의 팀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집니다. 뭐에 대해서 10-minute practice period 10분 동안 여러분들 독점적으로 운동장 사용권을 가진다는 얘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exclusive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다음 거 반대말 나왔죠? 바로 그 inclusive 그죠? 뭐든지 포괄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란이 안으로 자꾸 오니까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동의 있네요. 여러분들, 박사란 거 동그라미 치십시오. 바로 그러니까 comprehensive 우리는 다 알죠? 이해력이 많고 아주 포괄적이고 할 때 우리는 토익 시험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The film will be shown. 여러분들 영화는 보여질 것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A to B 나오죠? 여러분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러분들 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inclusive. 여러분들 그러면 날짜 뒤 inclusive라는 얘기는 이 날짜를 포함해서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용적으로 많이 써요. 날짜 쓰고 나서 inclusive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날짜를 포함해서 이 날짜 동안에 뭐 되어지겠다? 여러분들 보여질 겁니다. 상영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for a total of 3 days 총 3일 동안 우리 한번 해볼까요? for a total 시작 for a total of 3 days 잘 하셨고 그다음 우리는요 사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2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단어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볼까요? dictionary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abridged 했던 기억 나셨으면 좋겠고 unabridged 우리는 했는데 그죠?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unabridged만 봐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문맥에서 보면 기억날 수도 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가볼까요? unabridged dictionary is much more inclusive than ordinary desk dictionary 여러분들 뭐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저거 뭐야 unabridged가 뭔지 모르더라도 대강 무슨 뜻인지 이해가면서 쌤하고 무슨 기억이 나냐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쌤이요 뭐든지 생략되어진 것은 뭐야 abridged인데 근데 생략되지 않고 전체를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거에 탁상용 큰 사전을 쌤이 뭐라고 unabridged dictionary를 그랬던 기억나시죠? 이거 못 가지고 다녀 무거워서 그래서 unabridged 이거 여러분들 dictionary는 것은 much more inclusive, comprehensive 정말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보다도 ordinary desk dictionary보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단어 나왔던 것을 문맥에서 보셔야 단어가 암기된다. 쌤이 한번 다시 강조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 단어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는다고 쌤이요? 그죠? 우리 발음을 갖다 보세요. exhibit 우리는요. 근데 exhibit 단어를 우리는요. 세 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inclusive 오케이. inclusive 나왔고요. inclusive
Inclusive. Inclusive, 그죠? The film will be shown.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 거, 여러분요. 여러분 그 다음 단어 발음을 잘 못하신 친구들 가끔 있으시던데, 여러분들이가 한번 따라 읽어 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갑니다. Ex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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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어렵죠? 쌤 인정합니다. 왜요? EX가 무슨 발음 나요? 이그즈 발음 나게 되어 있습니다. X가 아니고 여기서 아시죠? 발음이니까. 다시 Exhibit. 그죠? 여러분들 근데 명사형이 뭘까? 그러면요. Exhibition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명사형 쌤이 한번 쓸까요? 그러면 그러면요. Exhibition.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때 EX 발음은 이그즈입니까? X입니까? X. 그래서 완전 다른 발음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음 교훈은 쌤이 지워버리고요. 발음까지 다시 Exhibition. 염두에서 우리 어제 우리만 했는데 염두 박람회나 염두미가 직업 전시회 그럴 때 우리가 뭐 썼나 F로 시작한 거요? Fair 잘 아셨죠? 그래서요 보통 보면 염두 전시회나 박람회 그럴 때 Fair라든지 Exhibition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뭡니까 Show 염두 이런 단어가 토이 시험에 염두 Paraphrasing으로도 많이 나오죠. 염두에서 꼭 강조하시고 근데 이 동사형과 명사형의 발음이 아리까리하게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만 동사가 세 말고요 Exhibit 그죠 발음 같다 하면서 Exhibit 자, 뭐뭐를 전시하다. 명사형 보고 답시 exhibition.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럼 가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exhibit 나오고요. 오랜이 전시하다 동사 뭐예요? 그러면 display 동요 여러분들 나오고 토이션 많이 나오죠. The museum is now exhibiting. 여러분들 뭐 하고 있다? 여러분들 박물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 목적어 나오겠죠. The author of the 여러분들이가 Inuit 여러분들 이거는 종족을 얘기하겠죠. People 여러분들 그러면 뭐의 여러분들이가 북쪽 캐나다 북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저기 뭡니까 에스키모 되죠. 그죠? 에스키모의 여러분들이가 예술을 여러분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운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줌마 근데 말이 너무 빠르다. The museum is now exhibiting the art of the Inuit people of Northern Canada. The museum is now exhibiting the art of the Inuit people of Northern Canada. 그죠? 염두미가 그래서 염두 이그니트 했습니까? 사람들 즉 에스키모들의 염두 삶을 보여주고 있다. 잘했죠? 염두 근데 14번에 오면요 역시 별 두 개 주셔야 되는데 염두미요 쌤 별 안 주는 게 있지만 별 두 개 주셔야 됩니다. 오빠 읽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오면요 inhibit. 아 오빠요 발음 어렵죠? 염두 이거요 발음 따라해 보십시다. In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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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염두 이럴 때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염두 이제 이런 거는 발가락 가지고 하겠죠. 발음을 갖다 해서 restrain. 그죠? 뭐든지 제한하고 억제하다 할 때 우리 너무 많이 나왔다. restrain 염두 나왔고요. 또 뭐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repress 나왔죠. 염두 여기서 많이 나왔죠. 염두 쌤하고 지난번에 withhold 했던 기억나세요? 억제하다, 억누르다 할 때 염두 그죠? 그래서 hold back, withhold.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요. inhibit. 염두 근데 뭐 하나 깎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 알아놓으십시오. 우리 반도 이러죠. 엄마가 회 때릴 때 눈물 꼭 참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뭐 우리 반이요. 영어로 어머니 내가 그럴 때 꼭 참아! 이게 뭐냐면요. inhibit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눈물인가? 테어림인가? 티어즘인가? 티어즘. 정말 잘했죠? 그러세요. 많은 사람은 could not inhibit. 염두미가 참을 수가 없어요. 염두 말해요. 그들의 눈물을 they cried openly 왕 울어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꼭 하십시오. 눈물을 참다 할 때 동사 만났습니까? inhibit. 우리랑 꼭 기억하세요. 발음에다 inhibit.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거 우리는요 다 해가니까 조금 힘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쌤이 좀 여러 각도로 보고 싶었고요. 야 expel 별 두 개 좋네요. 여러분들이가 발음 일단 세 번 따라 했습니다. ex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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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들 추방하답니다.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건데 이거는요 왜 많이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시험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범죄자들 아웃도 무법자도 어떻게 해요? 그날에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해가 뜨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사 축 뭡니까? 추방하다 동사 뭡니까? expel인데 여러분들 얘가 진짜 많이 나온다. 발음을 갖다 합시다. banish. 그렇죠. 염두미가 banish가 사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누구누구를 추방하다 내쫓아버리다. 발음과 banish. 그죠? 염두미 아까 쌤이 강요하다 동사 뭐예요? compel. 그래서 아까 강요되어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compel입니까? be compelled to 부정사였습니까? be compelled to 부정사. 맞죠? 그렇다면 compel to leave,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염두미 그 다음에 eject도 많이 나오죠. jack이 염두미 티나가는 거거든요. 밖으로 튀어나가 이 말이죠. 추방하는 거 발음과 eject. 그죠? 여러분들 싹 다 놓으시고 갑니다. The student who was expelled from the university because of a poor grade. 슬픈 예문이네요. 여러분요 혹시 자기 얘기가 아닌가 잘 보십시오. 대학생, 그 학생, 어떤 학생? 후야가 여러분들 학생을 수식합니다. 어떤 학생? 쫓겨났어요. Was expelled. 왜? 여러분들 from the university. 대학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왜요? Because of a poor grade. 학점이 L롱이라서.
이거 뭐야? 그러냐? 학사 경고 먹은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린 학생은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입학해야지. 지원해보세요. Apply for. 그죠? Apply for readmission. 여러분도 following term. 다음 학기에 재입학해야 되죠. 그래서 왜 저 정학 먹잖아요. 우리 한 번씩.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잠시 멈추다 정학하다 동사 S로 시작한 거 뭐 있었나? Suspend. 그렇죠? Suspension 명사요. Suspend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했던 기억나시죠? 그다음 impel. 여러분들 미가 여러분들 강요하다 동사 대번이 나오네요. 오브란 발음 갖다 오셔 impel 그죠? 이제 가볼까요? im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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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셨죠? 여러분들에서 몸에서 강요하다 아까 왜 impel은 compel입니까? compel 여러분들에서 compel impel 여러분들 미가 두 개 다 알으시고 세 말이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운드를 한 번 더 듣고 따라 해놓으면 정말 기억하기가 쉬워요. 맞죠? 여러분들 안 하면 impel 우리랑 그렇게 외우는 순간 선생님 끝이라 그랬죠?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런 거 있죠? 우리랑 금방 선생님이 전시하다 동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exhibit. 그러면 정말 사람 눈이 간사해서요. 쌤하고 exhibit을 입으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지.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전시하다 뜻인지 아는데 듣기 시험 쳤어요. 이그집이 그러면 이그즈가 뭐지? 이그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단어는 뭘로 외워야 됩니까? 입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compel, impel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강요하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수동태도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강요되어지기 싫습니다. I don't wanna be compelled to do something.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러면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르겠다. What impelled the secretary to resign? 오늘 이 예문 대박이죠? 근데 그럼 보십시오. 이때 what이 관계대명사 아니거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목적어, 목적보호를 하도록 어미가 강요했는지 의문대명사가 좋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린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노동사의 명사절, 실용법 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의문사죠. 그럼 보세요. 우린 잘 모르겠다. 무엇이 강요했는지 목적한테 목적받으록 무엇이 강요했는지 비서한테 뭐하도록 사직서 내도록 그죠? 그래서 resign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사직서 내다 동사죠 때리치우다 동사고 명사형이 뭐예요? 사직서 사직 resignation 했던 경향시죠? 토익다는 의미가 염두 바르가 resignation 그죠? 염두 그러면 세무님의 대답 impel 동사는 몇 형식 가능하다? 5형식 목적어 목적보하도록 강요하다 근데 그 밑에다 뭘 적어놓을까요? force F-O-R-C도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이 강요하다 동사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쓴 동사가 force입니다 여러분들 이가 힘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강요하다 근데 우리반이 좀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러니까 impel compel 까지 하시면 일반이요 여러분들 우리반 되고 싶은 거 될 수 있습니다 도깨시험 잘 쳐서 아셨죠? 근데 책 놓으시고 그 다음 그다음 단어는요. 우리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그다음 단어도 쌤이요. 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별을 안 쳤습니다. 쌤이 이번에 할 때. 그죠? 염담이가 별 주시고 우리는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그러면요. Implicate. Implicate. 우리는 그죠? 아저씨 발음 잘하시죠? 우리는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Im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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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cate implicate 쌤 볼까요? 여러분들 implicate를 잘 외우기 위한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쌤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울까요? 몇 번이나 쌤 입에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어에서 bully가 들어간 뭐라고 쌤이? fold 접다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한 번 접은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이렇게 볼게요. 근데 우리가 쌤님이 그 사건에 말려 있다 그러죠. 접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implicate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 되면서 누구누구 관련시키다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반 그런데 관련시키다 동사는 다 우리반은 뭐가 떠오르는가? involve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에서 우리가 get into의 뜻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반 이거 말고 지난번에 쌤이요. 여러분들 이거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그러니까 complicate 그죠? 여러분들 플리가 접는 거라며 여러 번 접는 거가 뭐예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게 하는 게 뭐예요? complicate죠.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 이거 말고 뭐 했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duplicate 됐죠? 여러분 두가 들어가 몇 개? 두 개. 두 번 접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복사하다. 여러분들 여기서니까 우리 duplicate는 복사하는 거죠. 두 번 접어놓는 거니까 복제하다. 그래서 우리 duplicate, complicate, implicate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분리의 뜻에서 여러분들 나왔다. 여러분들 그거까지 챙겨두시고 이런 단어는요.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 기본기로 많이 뜨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implicate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박살 내놓으시고 우리는 솔직히 쓰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어려울걸요 외우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챙겨주십시오. 가봅니다. 여기 있네 여러분들 fold 아셨죠? 여러분들 미가 bleed가 그 뜻이라고요. 접어넣는 거. 그럼 involve나 entangle 우리는 모르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entangle 그럼 가보실까요? One of the accused person 우리는 쌤은 문장 모는하고 필수복학때 했습니다. 기초복학때 accused person이 뭐요? 피고인 고소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피고인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피고인들의 피고인 중에 한 명이 confessed, make a confession 그죠? 아닙니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implicated 관련시켰다. 두 명의 용의자를 관련시켰죠. 물귀신 작전 같이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uspect가 생기겠죠. 그럼요 야, 갑니다. 발음 같다 없이 implicate 그 다음에 염두 볼까요? 야 저것도요 염두 미가 imputing 단어인데 여러분요 이거 발음 연습하기에 염두 굉장히 좋은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발음 따라할까요? impugn impugn 그죠? impu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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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염두 미가 impugn 사실 우리만 잘 모르신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염두 아주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독일 시험 많이 나오는데 근데 impugn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세마 보니까 해봐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답시다. contradict 그죠? 우리 영어에서 꽁 들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반대 입장입니다. against 뜻이에요. 모르시면 여러분들 세마고 지금 세마고 하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요? 그럼요 7번 8번이죠? 아마 우리 반이 10번 11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10번 11번 10번 11번 몇 페이지입니까요? 아, 그죠. 11번에 나와 있네. 염두 이거 290페이지. 올반 제목 읽어보세요. 뭐 됐습니까? Contra. 염두 다시 290페이지 제목 읽어보세요. 뭐 됐습니까? Contra. 그죠. Contra. 꽁트로. 그 다음에 counter. 무슨 뜻이다? Against. 반대하여 뜻입니다. 반대하여. 근데 그러면, 올반 반대하여 뜻이니까 이거 뭐겠어요? Contradict인가 뭐예요? 반박하다 아닙니까? 반대의 말을 하는 거니까. 염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런 거 모르면 혼나요. 반박하다. 그러니까 contradict. 염두겠습니다. 야, 너가 하는 말 반대한다. 왜? 너 모순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염두, 야, 나는 그런 말 정말 싫고 대조하고 싶어요. 반대하고 싶어요. 그랬습니까? contrast. 염두, 다 꽁이 들어가면 그거냐? contra 들어가면 그럼 보세요. 그래서 반박하다, 비난하다. 염두 안 오시고, 야, 이 대박이죠.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리나입니다. 잘 보고 읽으십시오. 마가리나이고 뭐라 합니까? 뭐냐? 그러니까 말라이. 그죠? 여러분들, 몰라니 뭐 반박하다, 비난하다 뜻인데요. 중상 모략하고 이런 거 진짜 많이 쓴다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가 왜 나옵니까? 우리 반요, 외교 정책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다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우란 꼬가는 통합니다. 아무것이 의견을 반박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야, 너는 내 의견을 중상 모략하지 마. 할 때 다 쓴 단어고요. 여러분들, impugn. 여러분들, 발음도 어렵고, 발음과 impugn. 그죠? 그럼 보십시다. The treasurer. 여러분들, 미가, 일반 treasury 뭐냐면요. 보물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근데 treasurer 그러면 여기서 회계 담당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회계 담당자는 should not have been offended when, 여러분들, 미가, 히 워드 생략됐네요. When, 일반, when 옆에서 히 워드 생겨죠. 미가 지문을 볼까요? 자, 보십시다. 일반요, should have pp 그러면 그저 기억나는 거 있죠? 그러면 쌤이 조동사의 완료형이 떴다 그러면 쌤이 입 밖에 뭐가 터져야 돼요? 과거에 아주 잘습니다. 가정법 염담이가 실용법 시에서 배웠죠. 그럼 보세요. 야, 그 회계 담당자는 과거에 욕먹지 않는 게 염담 공격받지 않는 게 좋은 생각이었는데 염담이가 뭐 했을 때 when he was asked for 그가 요구되어졌을 때 financial report 회계 보고서 그가 회계 보고서를 요구되어졌을 때 염담이가 뭐 비난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었다. 여러분들 왜요? No one was impugning 그러니까 he's honest. 아무도 여러분들 이거 뭔가? 얼반 쌤이 주어 자리에 부정이 뜨면 동사를 부정으로 때려야 된다. 그죠? 문장 보는은 그럼 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정직성을 뭡니까 공격하지는 여러분들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얼반이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고 그다음에 impugning은요 전체적으로 쌤이 몇 번이나 복습을 좀 하셨으면 싶은 그런 문장이다. 여러분들 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얼반 이 단어 있죠. 염담이가 얼마니 염들 일단요 염들 발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들요 염들 기다려 보십시오. 쌤이 그래서 오늘은 염들 A 반의 마지막 클래스인데도 불구하고 염들 사운드를 자꾸 가져왔는 이유가 있어요. 염들 느낌 뭡니까? 쌤님이 지금 카페 많이 올려드리죠.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쌤이요.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만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운드 크게 틀어놓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놈 못 이깁니다. Incarcerate. 오케이, 똑같이 해보세요. Incarcerate. Incarcerate. 그죠? Incarcerate. Incarcerate.
incarcerate. incarcerate. 아, 잘 쳤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요거 보니까는 반갑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자꾸 문장 보는 얘기하냐면 문장 보는 데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confine이 뭐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이 confine이에요. 아시죠? 발음 갖다 합시다. confine. 됐죠? 여러분들 in prison. 야, 요건 쉽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prison이 감옥이니까 감옥 안에 집어넣다. 그러니까 in prison.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단어가 제일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합시다. incarcerate.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한테 달라드십시오. 어떻게 달라드시면 야 선생님 왜 이거를 적어야 되냐? 얘 하나만 알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쌤이 파트 7이나 장문독해 시험 준비하는 거 어때요? 항상 시험 문제는 incarcerate가 나온다 본문에. 근데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하면 뭐예요? incarcerate가 나옵니까? imprison이 나옵니까? imprison이나 confine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까지 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난번에 쌤하고 이거 했던 기억나시죠? 적의를 가진 할 때 H로 시작한 단어 뭐 배웠습니까? hostile, 여러분들 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 이번에 모의고사에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쌤이 적절한 할 때 뭐 배웠습니까? adequate, 적절하지 않은 거 뭐예요? inadequate. 여러분들 같은 말 뭐예요? sufficient, insufficient. 그것도 이번에 모의고사 실시됐었습니다. TOEIC 파트 7에. 쌤 오늘 아침에 파트 7 문제 풀이 하면서 싹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요즘은 TOEIC 파트 7도 어때요? 토익에 나오는 단어란 게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역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력을 기르시고 이런 단어도 다 아셨으면 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립니다. 발음 갖다 합시다. incarcerate 전명구 딱 끊어서 부사쇼 after their escape and 여러분들 recapture 여러분들 금마디를 도망치고 다시 잡힌 다음에 여러분들 convict 동그라미 별 발음 갖다 합시다. convict 근데 죄수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죄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수들은 were incarcerated 감옥에 수감되어졌습니다. In more secure prison, 그러면 좀 더 어때요? 그러면 보안이 철저한 감옥에 염점이가 우리도 이 청송입니까? 염점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죠. 그냥 아 쇼생크 그죠? 그래서 쇼생크 리뎀션 보면 쇼생크 그렇죠? 그냥 갑시다. 염점 20번. 근데 발음 갖다 합시다. inscribe 그죠? 우리 인스크라이브는 우리는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The name of 여러분들 세계 넣다는지 알겠죠? 스크라이브가 써놓는 거니까 The name of winner 여러분들 승리한 사람의 우승자의 이름이 will be inscribed on the medal 메달에 여러분들 세계 넣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아 발음을 갖다 합시다. insurgent 대박입니다. 우리는 insurgent 같을 때 우리는 surge가 뭐예요? surge surge 우리는 여러분들 S-U-R-G죠. 발음을 갖다 합시다. surge 저게 뭐예요? 폭동이나 쇄도. 우리는 똑같이 우리나라 싸운다고 surge. 쌤 앵꼽습니까? 그죠? 쇄도. 그죠? 그래서 폭동. 그게 surge거든요. 발음 갖다 insurgent. 이게 뭐예요? 뭐냐? 대박이다. 염담이가 rebel.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뭐냐? 염담 이게 폭동. 염담 폭도를 얘기하죠. 염담이가 많이 나옵니다. 염담 ruler. 그 군주는 염담 약속했다 마기로 pardon any insurgent. 염담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 겁니까? 폭도들한테, 폭동자한테 염담 뭐라 합니까? 염담 용서를 비기로 어떤 사람 who would lay down their arms. 그죠? 무기를 내려놓는 폭동자들한테는 마기로 염담이가 그 용서를 구하기로. 맞죠? 얼마 혹시요? 그러면 이런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욕마가 있지 않습니까? 형용사도 됩니다. 발음이 insurgent. 그죠? 염두에서 반항적인 염두 뜻이고요. 그러면 염두 보세요. 얼마니 rebellious가 뭐예요? 그러냐? 반항적인. 시험 문제 대박이죠. 이거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염두 다 아는 단어.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아시죠? 염두에서 다 알아오셔야 됩니다. 발음과 rebellious. 염두 subordinate이 뭐예요? 그러냐? 복종하는 거지. 그럼 복종하지 않는 거죠. 발음과 답자 insubordinate. 서브가 아래 하자니까 그죠? 염두 그래서요. 염두 우리가 mutinous까지 나옵니다. 염두 이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요? 염두 우리가 왜 지금 파리에 폭동 일으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할 때 다 쓰는 단어들입니다. 아, 들어갑니다. 염두 그리고 반란군이 국경을 넘었다 할 때 다 쓰는 거 나와요. 아시죠? 염두 챙겨주시고. 염두 쌤이 오늘 수업은 그까지 하는데 여러분요. 여기까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복화 22,000에 A 수업을 쌤이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B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내일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복화 22,000 교재가 두 달 교재인 것은요 되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챕터 어디를 봤습니까요? 3, 5 그럼 뭡니까? 4의 반틈을 봤죠? 여러분들에서 4의 반틈 맞아보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B반은 좀 더 심도 있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문맥에서 볼 수 있는 어휘 여러분들 그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합니다. 해외 끝에 뵙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